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이 친구가 아닐 겁니다. 짜잔. 안녕. 팔 들었어. 반갑다고 팔 든 거 보셨어요? 바로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아기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와, 너무 귀여워. 네, 사바나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렇게 크고 멋진 친구들을 보통 연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얘네들이 태어날 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옹기종기 잠도 자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모든 새끼들이 귀엽다고 많이 하지만 이 사바나 모니터는 그 귀여움을 뛰어넘어가지고 완전 소유하고 싶은 정도로 생긴 것 같아요. 손에 올리면요, 지금 굉장히 사육장이 따뜻해서 그런지 몸이 따뜻한데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등에 습한 무늬가 조금씩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안녕. 아이고, 어두운 데를 가고 싶은가 봐. 와, 이 친구는 등에 습한 무늬가 굉장히 진하네요. 제가 아기 때부터 성체까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그리고 사육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맛입니다. 파충류는 반가워. 자, 우선 우리 귀여운 친구들이 어디서 사냐면 바로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새끼 때는 너무 작아서 사실 우리 다른 포식자들한테 많이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습하게 해놨는데, 원래 사바나 초원 원래 얘네들 서식지에서는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요,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땅속 땅굴을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번식할 때 땅굴에다가 보통 지내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고 귀여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이즈가 70cm, 크게는 1m까지 커가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너무 귀엽다. 그냥 작은 공룡같이 생겼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랩터 친구 굉장히 닮았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지금 얘는 조금 그나마 조금 싸나운데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두리번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원래 자연에서 사바나 초원이라는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 자연 속에서는 땅을 파거나 이렇게 굴이나 의신처에 숨어서 지내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낮에 활동하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직접 사냥을 하는데 작은 쥐들을 아니면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지 사육장을 두리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 왜 그래? 왜 그러니? 어쨌거나 너무 애지중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인데, 나중에 아성체가 되고 사이즈가 30cm, 40cm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귀뚜라미, 식용곤충은 약간 간식 개념으로 주게 될 거고, 나중에 작은 쥐 아니면 닭가슴살 이런 거, 달걀 등을 먹이로 주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사육하는데 나중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고, 처음 사바나 모니터를 입양하실 때는 이렇게 큰 사육장, 가로센치 최소 90cm 정도 되는 사육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편석인데 편석이 습화장구에 달궈지면서 따뜻하니까 이렇게 턱 깨고 잠을 자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은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온욕도 하고, 가끔 응가할 때 배변을 쌀 때 힘들어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배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바닥재예요. 바닥재를 가끔 그냥 신문지 깔아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렇게 바크나 코코피트 좀 다양하게 섞어주시면서 발톱 힘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척추가 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원래 이렇게 낮에 활발하지는 않고 좀 밥을 먹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촬영하려니까 친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제가 우선은 애들 먹이로 귀뚜라미를 준비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야하. 자, 잘 먹어줄까요? 애기 때는 핑키도 좋긴 한데 그냥 귀뚜라미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 야, 일바따로 왔네. 어헝. 어헝. 아, 귀여워. 야, 흔들어서 잡아먹는 거 봐. 근데 귀여워. 꿀떡. 야, 잘 삼키네. 자, 지금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라. 야하. 여긴 어디지? 이건 뭐지? 야, 혓바닥도 낼름낼름 거리는 거. 네. 어쨌거나 베이비 때는 이렇게 먹이를 챙겨주시면 되고요. 칼슘제 그리고 비타민제 등등 더스팅해서 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싸우지 마. 아이고 아이고 싸우지 마. 어이구 어이구. 야, 전광석화다. 진짜 빠르다. 자, 먹이가 지금 모자른 것 같으니까 좀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러다가 먹이 경쟁으로 서로 입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엉차 엉차 엉차. 귀뚜라미를 잘라버리려고 하네요. 근데 서로 힘이 약해서 귀뚜라미가 손쉽게 잘리진 않아요. 자, 리필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자, 모이세요.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야. 나중 되면 배가 엄청 빵빵해지는데 배 이렇게 만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안녕. 모이세요. 모이세요. 밥 왔습니다. 내가 주는 거 안 먹어? 눈을 감은 거는 먹기 싫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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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32도 낮으면 31도에서 33도 높게는 35도까지 세팅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핫스팟을 이렇게 켜놓고 돌멩이 같은 걸 올려놓으면 따뜻해지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편히 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애기 때는 사람 손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 야생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손길을 안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UVB 등입니다. UVB 등은 여러 영양분을 먹으면서 이제 합성 비타민이나 합성 칼슘 이런 거를 이제 합성을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전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2개월이나 보통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신 걸 권유드리고요. 자, 사바나 모니터는 온욕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 아까 보신 것처럼 전기 부분에 물그릇을 두시면 애들이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물도 마시고 오줌똥도 싸고 온욕도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이틀이고 3일이고 밥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더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곤충 하모니에 지금 사바나 모니터가 새롭게 왔는데 이렇게 자꾸 귀여운 애들은 처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런 걸 보셔서 한번 사바나 모니터 도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온욕을 어떻게 시키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온도는 온도계로 쟀을 때는 35도에서 37도 약간 미온수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가운 건가 따뜻한 건가 약간 애매모호한 온도인데 자, 우리 애기들을 넣을 거예요. 근데 육지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만 잠기게 해주시면 되는데 사바나 모니터는 그냥 발바닥 말고 그냥 배까지만 잠겨도 애들이 알아서들 잘 온욕을 즐깁니다. 가자. 아자, 지금 많지는 않지만 우선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발바닥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물놀이 해주고 여기다가 탱탱불 같은 거 하나씩 넣어주고 하면 아주 재밌겠네. 아이고 귀여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는 10분 길면은 15분 정도 시켜주시면 되는데 15분 동안 온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고려하셔서 물을 계속 보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아예 사육장 안에다가 조금만 물그릇이나 그런 거에다가 해서 온욕을 하시던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응가 싸는 친구들도 있고 수분이 필요한 친구들은 섭취도 하기도 하고 졸린 친구들은 물속에서 잠수하고 자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자, 해가지고 오늘은 짧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아 역시 역시 귀여워. 색깔이 좀 다르네.